18이 1번입니다.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얘를 지날 때 이랬으니까 일단 직선의 방식을 세우면 직선의 방식 구하는 식이 y 빼기 y는 x 빼기 x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x가 4칸 증가할 때 y 8칸 증가했으니까 2가 되죠. 정리하면 y는 2x 플러스 1이고, 얘가 a, 7을 지나가야 한대. 이렇게. 따라서 a는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자, 얘를 지나고 수직이니까, 수직이란 말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얘는 기울기가 2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인데, 2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내가 구하는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내가 구하는 기울기는 3분의 2가 돼야 되죠. 따라서 2,5를 지나가니까 y 빼기 y는 기울기 x 빼기 x 이렇게 씁니다. 정리하면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4. 넘어오면 플러스 3분의 15니까 5가 3분의 11. 지금 이런 모양으로 바꿔야 되니까 양변에 3을 곱하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겠습니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1은요. 따라서 A하고 B의 합을 구하면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원하고 직선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까 원하고 이렇게 밖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점들을 이렇게 찍어서 이게 최댓값, 최소값이 되려면, 여기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통과해서, 요 선에서 여기가 제일 짧은 값이고, 여기가 제일 긴 값이 되어야 돼. 따라서, 최소값은 D-R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대값은 D 플러스 R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죠.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D라고 하면. 그럼 일단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루트 5분의. 그럼 숫자 집어넣을 거니까 3하고 2를 집어넣을 거죠. 3을 집어넣으면 6이고, 빼기 2하면 4인데, 4 더하기 8이 12. 그러면 루트 5분의 12가 돼요. 이게 유리화를 하면 5분의 12 루트 5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최소값을 찾을 거니까 5분의 12 루트 5에서 루트 5를 빼야 되죠. 얘가 5분의 1이 5분의 5니까 5분의 7 루트 5.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일단 원점을 지나고 이건 대입할 거고, 꼭지점좌표가 2,-3 이차함수식을 써야 되니까 이차함수를 표준형으로 쓰게 되면 a 괄호 열고 꼭지점좌표 때문에 x 빼기 2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꼭지점좌표 2,-4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0,0을 집어넣어요. 0을 집어넣으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4a 빼기 4니까 a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럼 a에다 1을 집어넣고 이제 전개를 하면 이차함수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이차함수식이 이거야.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걸 찾아. x축과 만나는 점 y에다 0을 집어넣고 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0 또는 4니까 원점이 말고 다른 점이니까 4,0이 되겠죠. 일단 b는 4,0. 그 다음에 mx가 삼각형 OAB의 넓이를 2등으로 한대. 요거 이제 그림을 그려보죠. 어떤 상황인지. 자,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4,0이 있고, 2,-4. 그러면 요렇게 삼각형이 되겠죠. 얘가 OAB. 얘가 A고, 얘가 B. 그럼 mx가 지금 여기를 원점을 지나가는 mx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여기 원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따라서 요 점은 b와 a의 중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a가 2,-4고 b가 4,0이니까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한다면 x끼리 더하고 나누기 2, y끼리 더하고 나누기 얘를 지나가야 하는 거야. 뭐가? y는 mx가. y는 mx에다가
마이너스 2,3을 집어넣어야 되죠. 이렇게. 따라서 m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이차식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최단 거리가 되려면, 여기에서 일단 여기 이게 각각 접선들을 그렸을 때, 여기서 접선, 이렇게 요 점하고는 이게 최단 거리가 아니지. 어떨 때가 최단 거리냐면, 요렇게 해서 여기 이 접점이, 여기서 접선의 방식을 그렸을 때, 얘랑 평행할 때가 최단 거리가 되는 거야.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야 돼. y는 2x 더하기 b라고 쓰고, 얘랑 접할 때 접점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가 2x 더하기 b가 돼야 되죠. 넘어가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0인데, 얘가, 중근을 가져야 한다고. 접해야 되니까. 따라서, 판별식 4분의 d를 하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돼야 되니까 b가 5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식 y는 2x 플러스 5가 되는데 상황이 이런 거야.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y는 2x 플러스 5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지금 보면 y는 2x 플러스 k가 이렇게 있겠죠. 최단 거리는 요 거리인데, 이 거리는 어쨌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걸 문제가 바뀌어야 되지.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에서 아무 점이나 하나 골라요. 꼭이 점이 아니어도 돼요. 이 점을 고르고, 그 다음에 이 직선하고의 나머지 직선하고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그게 최단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일단 식을 정리를 하면, 넘겨서 정리하면 ex-y 플러스 k는 0이고, 여기에서 한 점을 골라요. 0,5 예를 들어 0,5하고의 거리를 구하면 돼. 이게 최단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0,0 집어넣으면 k 절대값 k 얘가 2루트 5가 돼야 된대. 아 0,5를 집어넣어야 돼. 0,0이 아니고 0,5니까 여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0,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면 k-5의 절대값이 얘가 넘어가면 10이 돼야 되죠. 따라서 k-5는 10이 돼야 되니까 k는 15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답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니까 답이 k가 마이너스 10인 경우에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죠. 지금 그림에서 여기가 지금 요 직선하고 평행한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그림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k 값이 5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 직선을 기준으로 거리가 똑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있어서 요 다른 답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이 답이 아니고 얘보다 더 위에 있는 답을 찾아야 되니까 15를 찾아야 됩니다. 15를. 다음 6번. 점 ABC가 이렇게 찍혀 있고요. A가 3,5고, B가 0,1이고, 그다음에 C가 6,-1이죠. 그다음에 여기 D하고 E를 다음 조건에 만족하게 찍고 있는데 얘랑 평행이래. 얘랑 평행이란 말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란 얘기예요. 넓이 B가 1대 9라는 말은 그럼 닮음 B는 1대 3이 돼야 돼. 닮음 B가 1대 3. 따라서 얘가 1이면 얘가 3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2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점 2는 AC에, A하고 C에 A가 3,5고 C가 6,-1인데 1대 2 네분점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3, 대각선으로 곱하면 6 더하기 6. 그래서 얘는 4고. 그 다음에 Y좌표도 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0이니까 4, 3. 얘가 2가 되는 거야. 우리는 B2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래. 그럼 그때 기울기만 찾는 거죠. 기울기가 B가 0,1이고 얘가 4,3이니까 X진가량분의 Y진가량 하면 X가 4진가 더하는 2진가하고 있으니까 K가 2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답은 4번이 정답. 7번. 점 A가 0,1이고 이차함수가 나와 있고
2차함수 U는 점 나와 있고 T가 양수일 때 2점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2분의 T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Q. Q를 일단 찾아야 되겠습니다. 2점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Y 빼기 Y는 그 다음에 기울기 X 빼기 X 이렇게 쓰겠죠. 정리를 하면 Y는 2분의 TX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플러스 4분의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이렇게 되겠네. 얘의 X축과 만나는 점, X 절편 찾을 거니까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고, 따라서 2분의 TX가 4분의 T제곱이 돼야 되죠. 그럼 얘가 넘어가면 T분의 2로 넘어갈 거니까 X는 2분의 T가 되겠네. 따라서 이제 점 Q의 좌표가 이제 완성이 됐죠. 점 Q의 좌표가 2분의 T,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A가 0,1이었고, 그 다음에 P가 T, 4분의 T제곱이었죠. 자, T가 2일 때, T가 2일 때는 점 Q의 X좌표가 T가 1 때가 1,0이 되니까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 PQ와 AQ. 그럼 PQ, 얘하고 얘하고의 기울기를 찾을 거야. X가 2분의 T만큼 증가를 했고, Y는 4분의 T제곱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번분 처리하면 얘는 2분의 T가 되겠네. 그 다음에 AQ는 X가 거꾸로 가겠습니다. 2분의 T만큼 증가할 때, Y는 1만큼 감소했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T분의 2가 되겠네. 그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이 되겠습니다. 얘도. 다음, 디귿. QA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 QA니까 이거 뭐 순서대로 잘 써야 돼요. Q가 2t, 0이고, 2분의 t, 0이고, A가 0, 2. 얘를 3대 2 외분점. 외분점은 빼기니까 1분의 대각선으로 곱하면 0, 그 다음에 t, 0 빼기 t니까 마이너스 t고, 그 다음에 y도 1분의 3 빼기 0이니까 3이 되겠네. 이게, R이 R. 얘가 fx 위에 있대. 여기 위에 있대. 그럼 집어넣으면 3은 4분의 1 t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t제곱이 12이니까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인데 양수라고 나와 있어. 2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집어넣으면 q의 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3, 0이고 a는 0, 1 그대로고 그 다음에 p의 좌표는 2루트 3, t제곱이 10이니까 3이 되겠죠. 4분의 10이니까.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고 있는 거야. 넓이 그려봅시다. 루트 3, 0, 0,1, A. 이거 Q. 그 다음에 2루트 3, 3. 이거 P.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고 있는 거라고. 2루트 3, 3. 이 삼각형 넓이를 이제 어떻게 찾을지는 고민인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요렇게 중학생들처럼 요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사각형에서 삼각형 3개를 빼도 돼요. 지금 요 전체 초록색 사각형의 넓이는 얘 곱하기 얘니까 6루트 3이 되겠죠. 거기에서 요 삼각형을 빼요. 요 삼각형은 1 곱하기 루트 3 나누기니까 2분의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은 2루트 3에서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2루트 3에서 루트 3을 빼는 거니까 여기가 루트 3이 되지. 그러면 루트 3에서 3 곱해서 나누기 2할 거니까 2분의 3 루트 3이죠. 다시 끝으로 요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2루트 3이고 여기가 2가 되겠죠. 2루트 3 곱하기 2 나누기니까 얘는 그냥 2루트 3이 되겠네. 그럼 실제로 얘가 더하면 2분의 4니까 2루트 3, 얘까지 더하면 4루트 3이니까 6루트 3에서 4루트 3을 빼겠죠. 아, 삼각형 QAP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었구나. RQP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구나. 다시 R부터 써보겠습니다. R의 좌표가 이거였지. 이거였으니까 R의 좌표는 다시 쓰면, 얼마였죠? T가 2루트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3, 3이고, 다음에 Q의 좌표는 루트 3, 0이고, P의 좌표는 2루트 3, 3이죠.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Q가 루트 3, 0. 그 다음에 2루트 3, 3.
2루트 3, 3. 얘가 P.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3, 3. 여기가 R. 여기 뭐 어렵지 않네. 삼각형이 요런 삼각형이니까. 따라서 높이가 3이 되고 밑변은 얘가 되지. 얘가 4루트 3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얘는 6루트 3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참. 그래서 전부 다 참이 되겠습니다. 8번 문항은 지금 이게 넓이가 6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이게 6등분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하나의 넓이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넓이는 18 곱하기 18인데, 하나의 넓이는 6분의 1이니까 54가 돼야 돼요. 6, 54. 그러면 여기가 9니까, 여기, 요 길이를 X, 아니, 뭐 K라고 한다면, 9 곱하기 K 나누기 2가 54가 돼야 되니까, 6, 9, 54니까 K가 12가 되겠죠. 얘가 12.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쪽인데, 요 사각형 부분에서, 이렇게 선을 나누면 삼각형 두 개가 되지. 근데 어쨌든 얘 이쪽 삼각형도 높이는 어차피 둔각삼각형이라 9고 이쪽 삼각형도 높이는 9가 돼야 되니까 얘하고 이거하고 더하면 마찬가지로 12가 돼야 되나 높이가 9로 갔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A니까 여기는 12-A 이렇게 써야 한다고 그럼 일단 직선 N의 이제 기울기와 그 다음에 직선 M의 기울기를 찾을 건데 그러면 N의 기울기를 찾아보죠 N의 기울기는 이 점의 좌표가 0, 12-A이고, 그 다음 요점 9, 9를 지나가고 있죠. 따라서 X가 9만큼 증가할 때, 얘에서 얘를 빼면 A 빼기 3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M의 기울기도 찾을 건데, M의 기울기는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 12를 더하면 요 점의 좌표가 되겠지. 그럼 24-A가 되는 거야. 따라서 0,24-A와 그다음에 9,9 사이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까 얘는 9분의 얘에서 얘를 뺄 거니까 A 빼기 15가 되겠죠. 얘랑 얘랑 곱하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의 곱은 81분의 1 앞에다 쓰고 여기 분자만 곱해 보겠습니다. 분자만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45. 얘의 최대값, 요 범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래.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꼭지점과 양끝점을 비교를 하는 건데, 꼭지점의 좌표가 9,고, 양끝점은 6하고 10이니까 6이 더 멀리 있으니까 6이 더 이렇게 높게 있겠죠. 10은 여기에 있고. 따라서 9일 때가 최소값이고, 10일 때가, 6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요 식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 최소값. 9를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9분의 4고 얘가 최소값이고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옵니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우리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할 거니까 81분의 16 더하기 9분의 1을 해야 되겠죠. 얘가 81분의 9니까 81분의 25.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0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